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박한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어떻게 성공 예감이 좀 드십니까? 이와 같이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데는요,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신사숙녀입니다. 신사숙녀가 되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벌지 못해요. 많은 마케팅 학자들, 또 세일즈에 크게 성공했던 세일즈맨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일즈 체계, 마케팅 체계는 앞에는요, 테크닉이 많이 나와요. 고객을 이렇게 대해라,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복장은 어떻게 해라. 근데 결론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결국 세일즈는 제품이 아니라 당신을 파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일즈맨 또는 세일즈우먼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팔더라도 고객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즈에 크게 성공했던, 예를 들면 연 12년째 이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조지 이라드 같은 사람도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일즈는 당신을 파는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실성과 정직성,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세일즈맨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요령을 피우지 않고 원칙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of course, 물론 you can make it. 당신도 해낼 수 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없어요. 매몰 비용.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 제로입니다. 제로. 다시 말하면 초기 투자. 초기 투자가 제로다 하는 게 매몰 비용. 두 번째는 같이 한다 하는 게 같이 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 같이 한다. Work together. 세 번째는 기하급수의 원리. 기하급수의 원리. 기하급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세 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매몰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일을 그만뒀을 때 내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 다시 말하면 땅속에 들어가 버린 비용,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린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퇴직을 하고 식당을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식당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선 간판부터 걸어야 돼. 그렇죠? 간판. 그다음에 주방 기기 사야지요. 탁자 사야지요. 인테리어 해야지요. 여러 가지 재료 사야죠. 냉장고 사야죠. 그 투자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식당 하나 하려면, 그런 거 하려면? 한 1억 들어갑니까?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좀큰 식당을 해서. 그런데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그 식당에 문을 닫을 때그 들어간 1억을 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못 건지잖아요. 간판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어? 홍길동 식당 그랬는데 그 가만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어요. 이와 같이 이미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때그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유지 비용이라든가 진입비 같은 게 매몰 비용에 속해요. 예를 들면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은 회원 등록할 때 100만 원 내라. 그럼 탈퇴할 때그 100만 원 줍니까?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100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달에 수당 500만 원 받으려면 100만 원씩 물건 사라 해서 물건을 사서 베란다에 쌓았어요. 그 100만 원짜리예요, 물건이. 그런데 그거 다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반납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매몰 비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몰 비용이 많으면요, 돈을 번다 치더라도 본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틋하면은 매몰 비용이 없냐면은요. 한 달에 의무적으로 사야 할 유지 비용도 없고 진입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제로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 같이 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국내 유수의 기업에 난다 낀다 하는 인재가 있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ordinary people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하기 때문에 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같이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똑똑하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300만 원 이상 벌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중국 속담에 못난 갑하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속담이란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가 속담이에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는요, 다음 더 유명한 학자가 나오면 그 말이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담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얻은 보통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갑하치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가장 이 사회적으로 약자가 갑하치를 했는데 그 갑하치, 그것도 잘난 갑하치가 아니고 못난 갑하치 세 명이 모이면 신출 귀모라는 제갈량보다 낫다.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항우와 유방. 항우 유방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항우와 유방은요, 누가 이겼어요, 싸워서? 유방이 이겼어요. 그게 한나라 고조가 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15년 만에 망해버리거든. 그래서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항우와 유방이 다툽니다. 다투는데 항우와 유방은요, 비교가 안 돼요. 항우는 천하의 대대로 장수 지방이고 아주 귀족 집안이에요. 그래서 또 본인이 역발상 기계사의 힘과 기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주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유방은요, 한나라를 세운 한나라 고조인데 한나라 무제 때 쓴 사기에도 유방의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이 없어.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노인이란 뜻밖에 없어요. 또 벼슬도 오늘날 같으면 시골 면서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항우는 너무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게 개별지성이에요. 유방은 지가 얼간이 같다는 걸 알아. 유방은 계속 외상술만 먹고 돌아다닌 건달이었거든. 그런데 그 밑에 기라성 같은 참모들이 붙었어요. 장량이라든가 소하, 조참, 한신 같은 참모들이 붙었는데 그 참모들이 건의한 걸 유방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후세에 현자가 장량에게 물었어요.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유방 같은 얼간이를 따라다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장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유방은 그 말을 들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한 고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항우 같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탁월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직도 화려하고 아주 그 스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난 갑하치 세 명을 당하지 못한다예요. 당하지 못한다. 그게 애터미 사업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아무리 나무가 커도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맞죠? 보잘것없는 나무가 많이 모여서 숲을 이루면 여기에 수많은 생명체가 모여 삽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크다고 혼자 들판에 있어봐요. 그 외로운 큰 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안 와요. 이제 그 비밀이 바로 집단지성이라고, 초유기체 또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물학 하버드대학 교수였던 모튼 휠러 박사, 휠러 박사가 찾아낸 건데, 개미나 꿀벌같이 군락을 이루고 집단생활을 하는 것을 계속 관찰 연구를 해봤더니 각 유기체는 나름대로의 완전한 유기체인데
그것이 집단을 형성하면은 완전한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치 그 집단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맡은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낸다. 분업을 완전하게 한다. 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초유기체라고 그러는데 슈퍼오가니즘이라고 한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어떠한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항우 같은 역발산 기계세의 힘과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방 같은 얼간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유방을 이기지 못한다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당할 수가 없다예요. 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는 초유기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초유기체이고 이것이 분업을 통해서 왕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나간다. 이게 현대사회예요. 자, 바로 애터미 조직이 초유기체성입니다. 나만 똑똑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어떤 조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은 그것이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수천만원 소득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바로 초유기체는 나 말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와 내 파트너 그리고 내 스폰서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는 게 초유기체. 이건요 나 중심의 패러다임, 나 중심의 생각에서는 전부 잘못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초유기체가 깨져요. 깨지면서 집단지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혹시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있더라도 같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초유기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인데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슈퍼 반팽이가 되고 말아요.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슈퍼 반팽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혼자 똑똑하다고 설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아요, 협력을. 그래서 요거예요. 초유기체라는 게 요겁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눈먼 사람인데 하체는 튼튼하고 그 다음에 눈은 밝은데 안진뱅이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분명히 두 개의 유기체인데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요게 초유기체예요. 초유기체. 이 사람 알겠죠? 이 사람 빌게츠는 알 거고. 협력은 성공을 위한 담보이다. 팀 협력을 중시하자는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개인이 전부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 1인 기업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사장이자 종업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 철거왕이 됐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경영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합해. 여기 슈퍼맨이 계시면 오늘부터 약해지세요. 약한 자들이 합해 어떻게 된다고요?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합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공통된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다. 팀워크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다.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나는 비범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생각을 바꾸세요. 왜? 평범한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면은 비범한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합니다. 그게 슈퍼 오가니즘이고 그게 집단 지성이에요. 요게 전형적으로 예를 드는 게 흰개미입니다. 흰개미는요 개별 흰개미는 완전한 유기체인데 요게 군체, 컬러니라고 그러죠. 군체를 이루면은 개별 유기체의 완전성은 사라지고 마치 전체 군체가 100만 마리씩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 100만 마리가 마치 한 마리의 개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업이 이루어져요. 개미는 철저하게 이렇게 나눈답니다. 생식 계급이 있고 노동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분업을 해서 자기가 할 일만 해요. 안에서 내근하는 녀석은 노는 게 아닙니다. 앞에 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개미집을 계속 청소하고 애벌레 돌보고 하는 일을 계속해. 이게 그러니까 전업주부야. 이건 전업주부. 이제 그럼 집단지성 실험을 했어요. 요게 지금 요양원의 제임스 서로이키라는 이 저널리스트인데 프랜시스 골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프랜시스 골턴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우생학의 창시자예요. 우생학이라는 것은 히틀러가 써먹었던 그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달라가지고 머리가 죄다 다르니까 반팽이라는 평생 반팽이로 살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똑똑하게 산다. 그러니까 체념하고 살아라. 그 사람이에요. 지금 우생학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황소 전문가에게, 전문가입니다. 저 황소 몇 킬로그램이 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런데 마을 사람, 황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마을 사람, 열 사람 반팽이들을 보달아 놓고 저 황소 몇 킬로그램이 되느냐 해가지고 열 사람이 몇 킬로그램이 되겠다고 한 것을 평균해봤더니 정확하게 맞아. 그게. 그래서 골턴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반팽이 열이 전문가 하나보다 낫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개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면 온팽이보다 낫다.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중지라 그래. 중지. 중지를 모은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하급수의 원리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의 원리는 우리는 살면서 산수를 곱수는 잘 알아요. 더하기 빼기는 잘 아는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요 기하급수가 배가의 원리인데 구두쇠 사장님이 봉급 주기를 아까워하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저는 봉급 조금만 받겠습니다. 오늘 1원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모레는 4원 주시고 가만히 구두쇠 영감 사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3천원이면 될 것 같거든. 1원, 4원, 5원, 8원, 16원 해가지고 한 달 가고 나면 3천원이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가 보자 이 말이야. 자 봅시다. 열흘이 돼도, 이의 구성은 열흘입니다. 열흘이 돼도 500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열흘이 돼도 500원밖에 안 되니까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1500원이면 되겠네. 근데 웬걸? 어떻게 돼요? 30일이면 5억 3,687만 912원, 31일이면 봉급이 10억 7,373원 이렇게 돼요.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요, 기하급수는요,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요 단계가 커져야 나타나요. 단계가 10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512원밖에 안 돼요. 512원. 이게 무한단계, 단계가 30단계 이상 내려가야 이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직 애터미만 이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무한단계까지 쳐주거든.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진입비가 없어 매몰 비용이 없고 두 번째는 재심 합력. 다시 말하면 슈퍼오가니즘,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기하급수 때문에 가능해요. 요겁니다. 종이를 앞에 있는 복사지 50번 접으면 얼마나 되냐. 요거 더하기는 잘해. 50번 접어? 아이고, 그러면 저 강사 키만큼 하겠네. 그만큼도 많이 쳐주지. 어떤 사람, 아니야. 그래도 천장만큼은 하겠지.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접어보세요. 50번 접으면요, 복사지 50번 접으면요, 그것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1억 2,500만 킬로미터예요. 51번 접어버리면 태양까지 갔다가 와야 돼.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는 무섭습니다. 기하급수는 무서운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번개는 8분 20초, 그 다음에 비행기는 17년, 택시는 140몇 년, KTX는 114년 걸리는데 요 거리를 여러분 책상에 있는 복사지 50번 접으면 그 거리가 돼요. 이게 기하급수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조금만 한 단계만 더 늘어나버리면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자, 이것이 애터미만 가능한 효과입니다. 다른 데는 불가능해요. 왜? 무한단계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10단계에서 끝나버리면 512원 받는다니까. 근데 그것이 30단계까지 가면 5억이 넘는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원칙입니다. 인의 예지신. 이건 일본의 상도에 금과 옥조로 되어 있는 게 인의 예지신이에요. 인은 고객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 의는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반드시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이에요. 지는 지혜를 상품으로 만든 자기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신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Trust. 믿음이 없으면 세일즈는 그걸로 끝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맹모단기. 우선 많이 들어본 소리 같아요. 처음 들어본 사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맹모는 맹자 어머니가 짜고 있던 페트르 배를 잘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맹자가 3살 때 맹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게 지금 전국시대 중기인데 아주 맨 싼만하던 시기인데, 맹자 어머니가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배를 짜서 팔아서 지금 식생활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런데 맹자가 15살에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노나라로, 맹자는 초나라 사람인데 노나라로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13살 먹은 놈이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그만두고 와버렸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와버렸어.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다가 너 공부가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 집이 엄마 보고 싶어 와버렸거든 지금.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짜고 있던 배를 칼로 잘라버렸어. 잘라버리니까 맹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으니까, 네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고 있던 배틀을 잘라버린 것과 똑같다. 즉 지금까지의 수고가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맹자는 대학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연려전에 나옵니다. 연려전이라는 것은 입지전적 아주 훌륭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연려전이라는 책이 거기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패, 성공은 바로 배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배를 짜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고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그만두면 그건 맹모단기하고 똑같아요. 이 양반이 바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숙자에서 미국 100대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27살에, 그러니까 이 청년 시절에 노숙자였다가 27살에 백만장자가 돼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지금도 4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부자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왜 내가 성공했는지 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왜 성공했는지 연구해보라 이게. 왜? 노숙자였거든. 집도 없, 집에서 전부 쫓겨났어요. 왜? 월세를 못 내가지고 다 쫓겨나가지고 노숙자가 됐는데, 노숙자에서 불과 27에 백만장자가 돼서 기네스북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네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다 그려놨어요. 이 사람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우리나라도 이 연구소 와 있죠 지금. 자, 다음. 자, 자포자기. 이것도 맹자에 나와요. 자포자기는 문자 그대로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아주 절망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버리는 것, 스스로 자신을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 걸 자포자기라 그래요. 그런데 맹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포, 자기에게 폭력을 가한 놈,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놈하고는 같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자기를 내버리는 놈, 자기를 쓸모없다고 내버리는 놈하고는 같이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한 사람은요, 같이 있는 이야기와 같이 있는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예요. 왜? 열정이었거든.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 자, 다음. Never give up. 그런 얘기,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세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몰 비용이 제로예요. 투자한, 못 건질 돈이 없어. 왜? 투자를 안 했거든.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다, 공직만 했다, 뭐만 했다, 뭐,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그러는데 왜 가능하냐? 같이 하니까. 같이 하면 슈퍼오가니즘, 초유기체가 형성되고 집단지성이 발현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돼요.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단계가 10단계까지 해가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30단계 이상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게 뭐냐 하면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폼 잡으면서 시원한 데서 목에 힘주고 체면과 내 위신을 지키면서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예요. 없다. 다시 말하면 내 체면, 내 시간, 보고 싶은 연속극 못 보고, 만나고 싶은 동창 못 만나고, 개모임 안 나가고, 그게 코스트예요. 그게 기회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공 여부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이 기회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예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 이건 사기꾼이거나 안 그러면 도둑놈이에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소득이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